네, 레이저 L400입니다. 한번 머리에 써보겠습니다. 상태에서 돌려서 고정을.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전원 버튼이 있어요. 전원 버튼 눌러주시면. 안녕하세요. 세티니카 스칼프 뉴트리션 레이저 L400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인덕션처럼 소리가 나죠. 네, 시작합니다. 불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여기 버튼. 1단계입니다. 1단계입니다. 2단계입니다. 2단계입니다. 어, 2단계가 좀 더 시원해요. 무게감은요, 지금 써봤을 때 그렇게까지 무겁지 않아요. 목에 부담이 간다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400개의 광원이 피하지방과 진피층까지 침투를 한대요. 그래서 피부를 활성화시켜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촉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탄력이 있어지겠죠. 모공에 탄력을 주기 때문에 모발의 강도, 윤기까지 다 좋아진다고 합니다. 하루에 10분만 써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루에 10분만 쓰시는 게 가장 좋대요. 왜냐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나온 건데 이제 하루에 10분씩 매일 썼을 때 효과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민감한 사람이 써도 되냐? SOS 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두피 진정 효과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했고 언제 쓰는 것이 효과적이냐?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언제든지 쓰셔도 됩니다. 두피가 깨끗할 때 인텐시브 실험이랑 요 모이스처 실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를 바르고 나서 쓰시는 게 효과가 훨씬 좋겠죠. 그리고 광원이 저희가 400개 있다고 하잖아요. 광원이 세 가지가 있대요. LED 광원이 있고 RLED 광원이 있고 LRLED 광원이 제일 깊숙이 들어갔대요. 근데 우리 거는요, 세 가지 광원이 다 나온다고 합니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제품 중에 타사 것들 중에 최대가 250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게 이제 400개가 되기 때문에 효과도 더 많이 볼 수가 있고요. 현재 나온 것 중에 광원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인텐시브 세럼이에요. 얘는 스케이프 토닉이랑 비슷한 제품이고요. 봤을 때 되게 용기도 세련되어졌고 향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샴푸 후 혹은 마른 두피에다가 가르마 타듯이 그냥 이렇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칩칩을.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향이 가벼운 향. 4-5회 정도 스프레이 후에 잘 흡수되도록 마사지 해주세요 라고 써있어요. L400이랑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훨씬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하나도 떡이지지 않아요. 이렇게 살랑살랑. 괜찮죠? 리밸런싱 세럼이라고 써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수분 공급을 해주는 세럼이래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건가 궁금하실까봐 옆에 두피 측정하는 거를 기계를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측정해서 결과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카밍 SOS 젤이라는 게 또 있어요. 두피에 바르는 SOS 젤인 거예요. 그래서 붉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민감하신 분들이 발라주시면 얘가 굉장히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민감한 걸 딱 잡아준다고 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뚜껑 돌려서 여신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상태로 민감한 부분에 아니면 좀 간지러운 부분 있죠. 긁으면 아픈 데가 있어요. 안 바른 부분 이렇게 좀 붉고 각질이 살짝 일어난 상태. 저도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너무 귀찮아서 두피 관리까지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리밸런싱 세럼 바르고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진정 효과가 있는지. 보시면 여기는 부위가 다른 곳이거든요. 이 각질 상태를 한번 보세요. 이 들뜬 게 이렇게 싹 가라앉은 게 보이고요. 딱 봤을 때도 뭔가 촉촉해 보이는 느낌? 저는 이 부분에다 카밍 SOS 젤을 발라야겠네요. 붉은지는 몰랐어요. 이런 붉은 부분에는 이렇게 카밍 SOS 젤을 쓱쓱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세티니크 스킬프 뉴트리션 리바이탈라이징 오일이에요. 바르고 나서 머리 감아내는 오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샴푸 전에 바르고 씻어내는 오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리스케일러가 있어요. 얘는 이제 이 안에 보시면 지금 주황색 알갱이가 있어요. 이게 오렌지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질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달달한 향 나면서 상쾌한 느낌. 전반적으로 제품들이 다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티니크 스캘프 뉴트리션 트리트먼트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두피까지 사용이 가능한 트리트먼트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샴푸 후에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지금 제품 다 알아봤는데 어떠세요? 일단 직접 한번 써보시고 머리에 체험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얘네 특히 발랐을 때 굉장히 시원하고 산뜻한 느낌이거든요. 머리에 남거나 막 찐덕거리거나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산뜻하기 때문에. 요 LED 광원도 너무 좋으니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 찍어서 제가 편집을 해서 하는데 정말 자괴감이 좀 드네요. 혼자 이걸 보고 있으니. 네, 이렇게 이게 영상이 좀 굉장히 말이 빨랐잖아요. 저희가 실제로 이제 줌 라이브 미팅을 하면서
그때 막 설명을 하면서 Q&A 했던 영상을 제가 다시 오늘 보여드리려고 편집을 한 영상이에요. 조금 더 보기 쉽게. 그래서 밑에 자막도 다 달아놨는데 아마 이제 화면이 좀 작다 보니까 잘안 보였던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제품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이제 아니 그래서 저 제품들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내 머리엔 도대체 뭘 쓰라는 거야? 라고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두피 타입별 솔루션을 제가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두피 타입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희 할아버지는 뭐 이제 막 탈모? 완전 탈모인 두피셨고, 그리고 그전 단계인 두피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굉장히 지성, 기름진 두피도 있을 거고, 그렇게 두피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두피 타입이 이렇게나 많아요, 여러분. 이거 다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이 중에서 내 두피가 어떤 상태인지 대충 비슷한 걸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무너진 유수분 밸런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거는 유분, 수분,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성일 수도 있고 지성일 수도 있으신데 일단은 여기는 건성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머리를 감기 전에 프리스케일러. 건성인데도 프리스케일러 쓰나요?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건성에는 프리스케일러도 괜찮지만 이거는 이제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래서 건조하기 때문에 그거 들어보셨어요? 겉에는 굉장히 기름이 많이 나오는데 속은 건조한 거. 뭐라고 하죠, 그거를? 겉바속촉이 아닌데. 겉은 기름이 막 흘러요. 개기름이 흐르는데 사실 그게 지성이라서 흐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수분 부족형 지성인 거죠. 이거는 수분 부족형 지성인 케이스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서는 각질 제거도 해주면서 수분 케어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스케일러. 저희가 샴푸 쓰기 전에 기존의 각질 제거를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샴푸를 쓰시고, 트리트먼트까지는 똑같죠? 그다음에 리밸런싱 세럼을 통해서 수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에서 레이저 L삽입을 쓰고, 이제 충분히 그것도 흡수도 시켜주고 두피 속까지 이제 영양 케어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리밸런싱 솔루션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를 위한 카밍 솔루션이죠. 저희 그 오신 분들 중에 누가 해당이 될까요? 민감하고 민감 예민한 분이 김혜정 리더님인가요? 김경아 리더님인가요? 아무튼 둘 중에 한 분이 민감하고 예민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한번 옆에서 두피를 한번 봐주세요. 옆에 계신 분이, 김혜정 리더님이, 김경아 리더님의 두피를 이렇게 봐주시면은 두피에 뭔가 이제 혈관이 살짝 노출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군데군데 붉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런 분들은 두피가 굉장히 좀 예민하고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심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샴푸를 하실 때도 손에 힘다 빼고 특히 더 살살살살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민감한 피부에는 카밍 SOS 젤을 꼭 사용해 달라고 아까 전에 영상에서 잠깐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를 바르게 되면은 카밍 솔루션 저희 피부에도 쓰잖아요. 굉장히 많이 민감한가요? 딱 보기에도 보이죠. 민감한 분들은 붉게 되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카밍 솔루션 나와 있기 때문에 SOS 젤이요. 저희 두피 상태가 심각하다. 나는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된다. 그럴 때그 부위에 이렇게 발라주시고, 레이저 L400으로 이렇게 하루에 10분 동안 케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감성 두피 같은 경우에는 붉게 되어 있어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혈관이 노출되어 있는 게 혈액순환이 더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레이저 L400을 사용을 해주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건 되게 놀랍죠? 저는 두피에 그렇게 혈관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고 붉은색이면 뭔가 혈액순환 잘 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양 공급과 보습까지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뉴트리티브 디 솔루션. 이름 되게 어렵죠? 얘는 뭐냐면 연약 모발 건조 두피. 내 모발은 굉장히 연약해. 얇아졌고요. 두피는 굉장히 좀 건조해서 뭔가 각질도 일어난 상태고 이렇게 그냥 있을 때는 막 각질이 떨어지는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머리가 간지러워서 이렇게 긁으면은 뭔가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그 정도 두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여기서 좀 많이 심해지시면
이 상태로 이렇게 계속 방치가 되고 더 많이 심해지면은 비듬형 두피도 갈수 있으니까 좀 주의가 필요한 그런 두피고요. 건조하면서도 모발이 연약해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프리스케일러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바이탈라이징 오일을 프리스케일러랑 다른 날에 써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건조 모발은 오일이 굉장히 많이 기대되시죠. 이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잘못 얘기했었어요. 샴푸 하고 나서 오일을 쓰는 게 아니고요. 젖은 두피 상태에서 오일로 먼저 마사지를 해주시고 헹궈내고 샴푸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일 먼저 쓰고, 네, 클렌징 오일처럼, 맞아요. 딱, 맞아요. 클렌징 오일처럼 그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좀 많이 진행이 돼서, 아,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각질도 많이 나오고 비듬도 많이 나오는 그런 비듬형 두피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두피 자체의 각질이 굉장히 많아지고 어깨에도 이렇게 하얗게 비듬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냥 아, 더러워. 이렇게 머리를 안 감아. 그런 게 아니라 각질균이, 곰팡이균이 피부 각질 산화를 더 많이 일으켜서 많이 떨어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리스케일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너 혹시 이제 비듬형 두피를 갖고 계신 분들, 비듬이 이렇게 좀 많이 날리시는 분들은 프리스케일러 필수적으로 써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주 3회 이상 써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보통은 1회에서 2회만 쓰시라고 하는데, 네. 갑자기 소리가 들리네요. 이 비듬형 두피를 가진 분들만 주 3회 사용해 주시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뉴트리티브 오 솔루션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도 이름이 어렵죠. 얘는 이제 연약 모발 기름 두피. 저희가 모발 자체가 연약하면서도 좀 기름진 모발이에요. 이런 기름진 두피예요. 요거는 이제 조금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지루성 두피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루성 두피는 지성에 염증이 심한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염증이 이렇게 생겨 있는 경우고 아까 전에 저희가 민감성 두피에 이렇게 좀 두피가 빨갛다고 했던 것처럼 지루성 두피는 염증으로 인해서 또 두피가 빨개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증 때문에 각질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떡지면서 염증에 비듬까지 생기는 그런 좀 심각한 경우인데요. 그때는 이제 리바이탈라이징 오일로 마사지를 해서 이제 살짝 가라앉혀주는 것도 좋지만 호호바 오일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대요. 지루성 두피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기름도 많고 염증도 있으면서 비듬까지 있는 경우. 총체적 난국이죠. 이런 경우에는 호호바 오일로 두피를 마사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샴푸하고, 프리스케일러도 가끔 사용을 해주시고요. SOS 젤 당연히 사용해주시고, 안티덴드러프 샴푸를 써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프리스케일러 안티 헤어풀 샴푸, 그리고 인텐시브 시럼, 레이저 L400.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름도 조금 있으면서, 이렇게 연약한 모발을 위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리바이탈라이징 D 솔루션 이렇게 써있죠. 얘는 이제 모발이 조금 빈약해요. 연약한 거랑 빈약한 거랑 좀 다르죠. 비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심각한 단계죠. 거기다가 두피는 또 건조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탈모로 가기 전 단계라고 생각을 조금 무섭지만 탈모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텐시브 세럼을 매일매일 발라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피 자체도 건조하기 때문에 리밸런싱 세럼. 저희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리밸런싱 세럼을 이렇게 칙칙 뿌려서 건조한 부위에 뿌려서 케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리바이탈라이징 오일로 이제 두피 케어를 또 해주시고 레이저 L400도 사용을 해주시는데 여기다가 추가로 하셔야 될게 있어요. 탈모 전 단계는 특히 이제 두피나 모발이나 어쨌든 우리가 먹는 영양소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저희 당연히 머리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이건 다들 아는 사실이죠. 근데 그 머리카락에다 영양을 주는 건 뭘까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영양소들이에요. 그래서 영양소까지 잘 챙겨 드셔주는 게 굉장히 크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라던가 아니면 비오틴 같은 것들 챙겨 드셔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PPT에서는 마지막으로 빈약한 모발에 기름 두피. 인 경우에는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탈모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두피 자체는 기름지지만 거기에 또 혈액순환이 또잘안될 수가 있죠. 그래서 꼼꼼하게 프리스케일러 써주시고요. 안티에어풀 샴푸로 감으신 다음에 트리트먼트 써주시고 인텐시브 세럼을 써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단백질, 비오틴 이렇게 드셔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그러면 제 두피는 안 나왔어요. 저는 되게 머리가 정상인데요? 제 두피는 뭐 다른 이슈도 없고 굉장히 그냥 튼튼하고, 내 두피는 너무너무 멀쩡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걸 쓰시면 되냐면, 취향껏 쓰세요. 취향껏. 내가 좋아하는 향. 내가 좋아하는, 뭐라 그래야 되지? 오늘따라 좀 머리가 좀 처진 것 같아. 그런 볼륨 샴푸 있죠? 보라색 샴푸? 그걸 써주시고, 나는 조금 여기서 탈색을 했어. 염색을 했어. 그러면은 분홍색 샴푸 있죠? 리페어 샴푸를 써주시고, 오늘따라 좀 머리가 건조한 것 같아. 그럴 때는 스무드 모이스처 샴푸를 써주시는 식으로 이렇게 섞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써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내 머리가 아무리 지금 두피 상태가 정상이어도 조금 케어는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또 상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텐시브 세럼이나 리바이탈 오일 이런 것들을 살짝 섞어서 써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는 두피 자체는 상태가 괜찮은데 좀 염색도 많이 하고 탈색도 하고 파마도 해요. 이런 분들은 손상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사실 염색을 계속 하게 되면 두피가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계속 열도 받고 염색약이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일단 글로시 리페어. 저희 분홍색 샴푸 있죠? 그걸 써주시면서 두피가 민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OS 젤과 리밸런싱 세럼을 같이 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아까 전에 제가 민감성 두피는 이렇게 두피를 살펴보면 알수 있어요라고 했지만, 나는 머리를 감는데 맨날 기름져. 그래서 난내 두피가 뭔가 기름지기 때문에 지성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전에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져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 두피 속이 건조한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육안으로 아무리 봐서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두피 측정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내 머리 상태를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내 피부 상태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도, 막상 가서 확대를 해서 측정을 해보면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사실 제 남동생이랑 같이 측정을 했었는데요. 제 남동생보다 제가 두피 상태가 훨씬 좋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 머리 상태도 되게 좋아 보이고, 그쵸? 머리도 이렇게 많이 길렀고, 그리고 항상 뭔가 딱히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가서 측정을 해보니까 남동생이 두피 상태 굉장히 튼튼하고 건강하고 저는 오히려 지성에 살짝 민감한 부분이 섞여 있는 그런 두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확실히 측정을 받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두피 측정을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 모시고 온 분에게 물어보시면 아실 수가 있고요. 무료로 그냥 측정을 예약을 하셔서 가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컨설턴트 분에게 상담을 받고 그다음에 자기 머리에 맞는 솔루션을 선택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자기 머리에 맞는 두피별 솔루션을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신기하죠. 뭔가 굉장히 많은 두피의 그런 종류가 있었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런 케어 방법이 있었는데, 이거를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ABC에 가서 꼭 측정 받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